유장문화사가 소개하는 3.1교회 전병욱 목사의 복음전도 메시지 오디오북 굿뉴스. 모두 두 개의 테이프 중에서 첫 번째 테이프의 앞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데이트할 때 제가 그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는 그 여자 손 잡는데 한 달 걸리고 뭐 그랬거든요. 두 달도 걸리고 경건한 사람 한 6개월 걸리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무지하게 야한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안내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저 맨 뒤 구석에 앉아있는 그 커플들 같은 데는 뭐 별짓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당히 진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도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 뭐하냐 그러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하여튼 되게 진하게 데이트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고 한 손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애무를 막 했는가 봅니다. 그걸 보니까 경찰관이 보고 위험하니까 잡았답니다. 나무라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손을 사용하시오. 두 손을. 그랬더니 이거 운전하던 청년이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두 손을 다 쓰면 운전은 무슨 손으로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엉뚱한 발상도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넌센스 같은 엉뚱한 발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도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건데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비과학적이래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주의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그죠? 메사이언스는 베로사이언스로 물리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학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기도 지금 뭐 이과생들이야 다 알겠지만 한번 과학주의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말로는 자연주의라 그러죠. 이 자연주의에서 얘기하는 주장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순환론, 우연론, 돌연변이론.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순환론이란 게 뭡니까? 우주는 시작이 없다는 거죠. 우주는 저절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적 시간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라는 책이었거든요. 엔트로피 1, 2, 3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저 다 읽어봤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 뭡니까? 열역학 법칙 아니에요? 열역학 제2법칙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물은 물건을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주는 열역학 제2법칙에 적용을 받아서 서서히 붕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팽창과 파괴를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감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겼을 때를 뭐라 그래요?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이라고. 만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죠. 보이 샤럴의 법칙 뭐 이런 거 듣지 않았습니까? 물질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질량이 보존이 된대요. 그냥 내용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근데 이런 과학주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1960년대 빅뱅 테어리입니다. 빅뱅 테어리. 그죠? 우주가 한 번의 큰 폭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학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빅뱅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사슬에 어느 순간인가 불연속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불연속점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물리학자들의 얘기들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장애인 그 과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빅뱅 테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초기의 우주 전에 가상적인 시간 속에 우주가 존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암만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초기 우주 전에 가상적인 시간 속에 존재한대요. 아무리 해석해도 모르고 제가 웬만한 사람을 물어봐도 그 사람도 몰라요. 아마 스티븐 호킹도 자기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우리가 우주 시작도 모릅니다. 근데 우주 시작 이전에 뭔지도 모르면서 가상적인 시간이 있었대요. 이거 뭐 논증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대요. 그걸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빅뱅이 맞다 그러면 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창조했다. 그게 더 이해하기 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납득이 되지요. 그냥 그 이전에 가상적인 시간이 존재한다. 그걸 뭐로 믿을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믿겠습니다, 그거를. 또 하나가 우연론인데 지구는 아주 우연히 적당한 지금의 크기가 되었고 우연히 태양과 지금과의 거리에 놓여 있고
우연히 생명이 탄생됐고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다연도태로 말미암아 우연히 지금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과학책을 쭉 읽어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다 우연이에요. 우연. 설명도 없어요. 다 우연이래요. 우연이 됐대요. 우리가 논리에 어떤 단계가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다 우연이래요. 우연. 설명 안 하면 그냥 우연이 됐대요. 그렇게. 저는 비교적 외국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음 주는 또 태국에 갑니다. 어떤 때는 뭐 뜨거운 나라 갔다 차가운 나라 갔다 에드먼턴 같은 데 가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40도는요 생각보다 별로 안 춥습니다. 그냥 나가면 그냥 다닐만 해요. 근데 한 블록을 걸어서 나가서 걷다 보면 갑자기 여기서 무슨 물기가 있어요. 이렇게 툭 맞으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 터져가지고. 근데 추위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이렇게 몇 번 걷다가 보면 언데요 이렇게. 그런 게 영하 40도거든요. 왜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위를 많이 느끼지 못해요. 그냥 터지는 거 보고 아 춥네 이거 느끼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휴스턴 같은 데 내려가면 또 영상 25도 30도 이렇습니다. 열탕 같다 냉탕 같다. 그것을 몇 시간 안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몇 시간 안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지구 자전 공전 속도 그거 빼고 거의 비슷한 속도라고 거리라고 합시다. 비슷한 거리인데 거의 같은 거리인데 태양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직각으로 비치느냐 좀 사각으로 비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영하 40도가 되는 극지가 되고요. 북극 남극이 되고 또 직각으로 내리쬐는 데는 그게 적도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뜨거운 열탕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각도 차이를 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어떤 곳에는 열대 우림 지역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우연이래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더 몇 킬로만 더 앞에 있다 그래도 다 타 죽는 겁니다. 몇 킬로만 좀 뒤로 간다 그러면 거의 다 얼어 죽는데요. 존재할 수 없대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연이래요, 우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믿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과학자들을 존경합니다. 왜냐? 저보다 연세도 많고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어른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믿으려고 그래요. 뭐 어른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으려고 기도도 해보고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못 믿겠어요 도저히. 그게 우연이라는데 어떻게 믿어요? 몇 가지가 다 우연이래 다 우연이래요. 난 못 믿겠어요. 18세기에 윌리엄 페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바닷가에 시계가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시계. 이렇게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 바다의 철분이 가라앉아서 저절로 뭉쳐서 철판이 되고 바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잘라지고 멍게가 와서 뜯어먹어서 나사 모양이 되고 갑자기 유리, 아이 설명하기 귀찮아 그냥 저절로 생겨서 끼워졌고 바람과 파도가 이런 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학이라는 거,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뭐라고 말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누가 만들었어 그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만들었어 그게 합리적이 아니에요? 시계를 바라보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만들었어 그게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다 보면 네 명의 대통령 얼굴이 보여 있습니다. 그 암벽에 첫 번째가 조지 워싱턴이고 두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이고 세 번째가 루스벨트고 네 번째가 에이브럼 링컨. 그 대가리 네 개 있는 거 보셨죠? 탁 있는 거. 그 대가리 네 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야 바람과 비와 빙하의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서 저런 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어떤 놈이 매달려가지고 제가 열심히 쪼아댔구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난 못 믿겠어요. 그걸 우연이 됐다라는 거.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 그래요. 저 누가 만들었어 그런다고요. 바닷가에서 시계를 바라보면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런다고요. 시계 하나, 그 다음에 절벽에 있는 그 머리 네 개를 바라보면서도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 정교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연이 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좀 생각 좀 해봐요. 안 믿으려면 생각 좀 해보고 안 믿어보라고요. 믿을만한 걸 믿어야죠. 세 번째가 돌연변이거든요. 1800년대부터 식물 교배사들은요, 사탕수수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차교배를 막 했습니다. 75년 동안 교차교배를 하니까 설탕 함량이 원래 6%였는데 막 교차교배를 하다 보니까 17%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의기양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차교배가 계속되면은 이제 거의 99%의 설탕 덩어리의 사탕수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75년 교차교배에서 17%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50년 동안 아무리 교차교배를 해도 당도가 17% 이상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의 연못 속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본 거예요.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모든 유전자의 최고의 가능성을 합쳐봐야 17%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고스톱 쳐봤습니까? 저도 옛날에 고스톱을 좀 쳐봤습니다. 고스톱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장기전으로 롱텀으로 뛰면 다 돈 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48쌍의 화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패가 돌고 두 패가 돌면서 점점 확률이 적어들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들고 있는 거, 또 중요한 거, 광, 고돌이, 청단, 흥단 이런 거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씩 지어나가면 다 압니다. 손에 쥔 게 뭔지 다 알아요. 거기다가 오래 치다 보면 이렇게 흠집이라도 좀 낫고 그러면 금방 알아요. 금방 거. 일부러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 금방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다 따게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확률 게임도 아니고 다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고스톱에 강해지는 법, 머리를 쓰면 됩니다. 외우면 돼요. 그 잘 연습이 안 되시면은 종이를 하나 그려놓고, 그죠? 48장으로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훈련을 하면 금방 늡니다, 금방. 제가 옛날에 그거 얼마나 밤새도록 연구했는지 아십니까? 연구하고, 지역을 평정하고, 막 이랬던 거.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48장의 카드 속에 모든 가능성이 다 있잖아요. 그 밖에 또 나올 게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전자의 연못 속에서도 일정한 유전자가 있을 뿐이지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쥐를 아무리 교배해도 깃털 나오지 않습니다. 돼지를 아무리 교배해도 지가 사슴되지 않습니다. 돼지가 돼지지 뭐 딴 거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교차 배역을 해놓고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인간이 뭐 자연을 정복했다느니 뭐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느니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생물학 하시는 분 알겠지만 선택교배를 계속 하다 보면 유기체는 점점 약해집니다.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불임체가 돼버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선택교배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교차교배했던 것들은 다 죽어버려요. 없어진다고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상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세계관은 반드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진화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설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간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인종주의가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다고 나오고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뭐하러 존재하느냐?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사상적인 뿌리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출신의 어떤 장애인 가수에 대한 비디오를 봤습니다. 발로선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도 내고 이 사람은 68년생입니다. 1968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한 34살쯤 됐나요? 스웨덴 출신의 아이였습니다. 애를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는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중증장애인이죠. 중증장애인. 여러분 여기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10달 동안 애를 임신해서 애를 잘 키웠습니다. 뭐 힘을 한번 줬던 애가 나왔습니다. 어떤 애요? 웃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진짜 괴물 같은 애가 나온 거죠. 그죠? 무슨 덩어리 하나가 나왔는데 팔이 어딨어? 어딨어? 팔이 없어요? 다리 하나 짧아요? 뭐 기절할 정도죠?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는 국가 보호소에 맡겨서 키워야 된다. 절대로 이건 개인이 키울 수는 없다. 정상화 같이 키울 수는 없다. 근데 어머니도 아니라 그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야. 그러면서 데려다 키우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헌신적인 사랑을 깃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십자수를 합니다. 십자수. 두 발로. 요리를 합니다. 요리. 그래도 먹을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발로 요리를 해요. 요리. 피아노를 치고요. 운전을 하고 지휘를 하고 제가 제일 자존심 상했던 건 뭐냐 하면 수영을 해요. 수영을.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했죠. 장애인 올림픽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4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금메달. 금메달을 땄다고요. 이제 16년 동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뭐 절 아이도 아니죠. 지금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자매. 소망을 주는 자매. 이렇게 이 레나 마리아에게서도 인생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속에서는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아무리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휴머니즘은 기독교 안에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니까요. 이 뿌리 놓쳐가지고 우리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답답함이 있죠? 눈물 나죠? 알려지면 창피한 일이 있죠? 면목이 오고 가슴이 막힌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14년, 15년째 했습니다. 맨날 20대 초반의 애들 맨날 만났습니다. 만나보면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잡으면요, 40%가 결손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별거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다는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긋지긋하대요. 아버지가 밤낮 칼 들고 나와서 죽이겠다 그러는 이미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 그러면 나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 아니에요, 상처?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어머니가 둘입니다. 어느 쪽에 가야 되는지 헷갈린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누굴 데리고 와야 되냐고. 그러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다 있어요, 아픔들이.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 밖으로 좀 나와봐. 그러더니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 쳐다보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아까도 천지창조 보셨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원래 이 땅에는 별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니? 그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메시지를 듣지만 또 하나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해요. 참새도 먹이시거는 그러잖아요. 참새가 굶어 죽는 거 봤습니까? 나는 사냥꾼한테 잡혀서 죽는 건 맞아. 사냥꾼이 그래. 잡을 게 새를 잡습니까? 장난으로 뭐 싸가지고 그거 잡는 건 맞지만 굶어 죽는 새 못 봤어요. 잡혀 죽는 새는 봤지만. 근데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까? 대부분 더 먹어서 죽죠. 성인병이 뭐예요? 너무 먹어서 띵띵이 살짝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꽃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꽃 입히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너를 안 입히시겠느냐?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 젊이들에게 자꾸만 두려움을 줘요. 나보다 멀쩡한 사람들, 레나 마리아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뭐 의미가 없대요. 난 살 가치도 없대요. 뭐 안 된대요. 왜 나는 그렇게 시도해도 안 되냐고 그러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의식 가져요. 주님 바라봐요, 주님. 몽골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 시력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책을 볼 때 50분 책을 보고 난 다음에 10분은 눈 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안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50분 책을 보고 10분은 멀리 쳐다보래요. 멀리. 멀리 쳐다보래요. 근데 그랬더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2.9래입니다. 2.9. 2.9. 눈 되게 좋죠? 아주 시력이 좋은 사람은 7.0이래요. 이유가 뭐냐?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 보다가 약간만 돌려놓으면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평. 쫙 끝에. 빨리 보는 것들이 항상 훈련이 돼 있으니까 뭐 얘네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빨리 쳐다보고 그냥 얼굴 쳐다보다가 아, 저 멀리 쳐다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는데 누가 오네 그래요. 그럼 2.9예요. 아 근데 뭐 전병은 목사가 오네 7.0. 아 공포의 사람들이에요. 이 몽골 사람들 용병을 하나씩 데려다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오네 뭐 망원경 필요 없어요. 그냥 참 보면 너무 보네 뭐 서울에서 보면 동경이 보이고 보이네 뭐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이유가 뭐냐면 먼 거 바라보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집값이 비싼 데가 산동네가 비쌉니다. 마운틴 뷰 산이 보이거나 오션 뷰 뭐 리버 뷰 이런 데가 비싸요. 왜요? 멀리 바라보니까 멀리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멀리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창문을 여니까 앞에 있는 벽이 보이고 뭐 대문을 열어보니까 앞에 있는 건물이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멀리 바라봐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내용들도 보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 환란, 문제 다 내 주변에 있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뭐 주변에 있는 문제, 뭐 우리 뭐 직장의 문제, 캠퍼스의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백날 쳐다보고 있어 보면은 피곤하고 지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각의 변화예요. 큰 시각으로 퍼스펙티브가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믿음의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붙들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귀중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연주의 과학관에서는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왜? 세상에서 제일 우등한 존재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7월 첫 주에 제주 성결 갔습니다. 제주 성결 갈 때 그때 폭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라마순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라마순. 라마순이라는 나마순. 그런 여자가 이름 같은 하여튼 태풍이 하나 불었습니다.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야 돼요. 1400명이니까 비행기 7대에서 10대 정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야 됐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태풍의 눈이 제주도 남방 200몇 킬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당 20킬로씩 올라오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는 정확한 시간에 태풍의 눈이 제주도에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안 뜨겠습니까? 절대로 안 뜹니다. 저는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했죠. 내일 절대로 못 가니까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빔 프로젝트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좋은 비디오, 못하는 설계 10편보다 나은 비디오를 좀 빌려와가지고 봐라. 두 편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두 편 봤습니다. 양간 아니었습니다. 은혜스러운 거. 뭐 이런 거 봤습니다. 재밌고 뭐 깽단 나오고 하는 거 아주 재밌고 은혜스럽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았어요. 태풍의 눈이 있을 때는 그 눈 안에는 태풍이 안 부는, 바람이 안 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때 자유롭게 관광시켰습니다. 관광. 관광시켰더니 어떤 때는 뭐 제주도에 있는 그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도 가본 사람이 있었고 여기저기 좋은데 다 갔습니다. 바람 별로 없이. 맑은 날씨로 정말이에요. 햇빛 내리쬐면서 나중에 비는 좀 왔지만 잘 즐겼습니다. 그리고 잘 놀고 그 다음날 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을 했죠? 우리는 우리 한계를 알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비행기 안 떠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누리잖아요. 즐기잖아요. 인조이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의 신앙은요. 좀 이상한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이냐. 제가 볼 때 잘못된 신앙입니다.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 그 믿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 믿음이란 게 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계 내에서 받아들이는 거. 기독교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파도를 즐길 줄 아는 거예요.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고 노는 거지 깔려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윈드 서핑 하는 게 기독교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환경들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게 기독교라고요. 젊은이들이 가장 젊은이답게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장년들이 가장 장년답게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게 기독교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합리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길 줄 알아야지. 이길 줄. 합리적으로 극복할 줄 알아야지.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은 영성의 사람과 전문가로 다 변화가 됩니다. 전문가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다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약점 보완하는 거. 제일 바보 같은 게 약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무한대까지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시행착오도 아니죠. 실패하면서 그 다음 때에 바뀐다면서요. 그 다음 때에 바뀐다면서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대책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변화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씨앗이 떨어지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리도 없죠. 출발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자라서 이 시대를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오는 우리 믿음의 귀중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